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영상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발자국 디딤석이랑 콩나물 디딤석이라는 건데 이름은 다 발자국 디딤석으로 할 거고요. 현무암 부정형이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제가 3-4개월 프로젝트 진행한 거예요. 지금 막 컨테이너로 나오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깐 영상을 담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거 늘어뜨려 놓고 한 번 더 찍어 드릴게요. 돌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돌입니다. 안으로 와봐. 요게 형님, 이게 콩나물, 강남 콩나물 디딤석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요게 모양이 펼쳐놓으면 예뻐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펼쳐놓을게요. 돌은, 여기 가차이 좀 보여줘봐, 여기를. 돌은 요렇게 고급스러운 돌입니다. 야, 이게 정말로 무슨 화강석을 쓰면은, 화강석이 훨씬 비싸고 이쁜 돌이지요. 근데 베트남 돌이 너무 싸다 보니까 현무암을 계속 사용해왔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쁜 화강석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품질 검사하냐, 발자국 모양입니다. 이렇게 발자국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위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시공하면서 자갈이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영상을 더 이어드릴게요. 회원님, 오늘은 영상을요, 저희의 신제품입니다. 오늘 회원님들은 역사적인 날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신제품을 보시는 겁니다. 한 3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고요. 지금 부정형이 현무암 쪽이 너무 힘듭니다. 만들어 오기가. 그래서 계속 기획을 했던 건데 저희 발자국 디딤석이라고 해요. 지금 특허도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조만간에 나옵니다, 형님. 그 다음에 요게 요겁니다. 보시면은 와, 이쁘지요? 이게 원래 화강석이 훨씬 이쁜 돌인데 현무암이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현무암이 유행했던 거고요. 요거는 완두콩 디딤석이라고 합니다. 옆에 그라인더로 다 딴 다음에 여기가 다 자국 있잖아요. 모양을 낸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요 모양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얘는 요게 제가 한 무조건 제품을 20kg 정도, 20에서 25, 30kg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걸 차에 싣고 갈 수 있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요게 몇 킬로냐면요, 지금 19킬로입니다 형님. 요거는 18킬로 좀 넘지요. 예쁘지요. 요렇게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19킬로 정도, 20킬로가 안됩니다. 이제는 이걸 갖고 승용차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모든 자재는 밴이나 승용차에 넣을 수 있는 자재를 연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재를 개발한 거는요, 색감을 제가 머릿속에 송이 자갈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을 한 거거든요. 송이 자갈이랑 같이 맞춰서 강 자갈이랑, 그래서 강 자갈이랑 송이 자갈이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요, 두 장씩, 요거, 잠깐만, 요거. 우리 회원님들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이 자재가. 아, 그리고 회원님 하기 전에 이거 설명을 한번 또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어제 영상 올린 거에 제가 칼슘쇼를 협찬받아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드리면은 너무 인터넷으로 드리면 사용 설명이 너무 힘들까봐 요거 하나에 원래는 1리터짜리 7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12kg 계량제, 요거 나갈 때만 요걸 드리기로 했는데 여기서 수령하시는 분들 지나시다가 이쪽으로 사러 오십시오. 오시는 분들한테만 드리기로. 왜냐면 사용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기에서 그래요. 그리고요, 이 325 메시는 요거는 얇잖아요. 고운 거. 요거는 회원님, 요거 흔들음에 자꾸 용법이, 용량이 틀려지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이 정도 한수저만 넣으면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한수저만 넣어서요. 요렇게 지금 막걸리 같이 올라오지요. 요렇게 해서 제가 키우는 다육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몇 번 주니까 활짝 폈습니다. 여기 요 다육이나 키우시는데 보면 요런 데다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매일 주시면 안 돼요, 형님.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것도 토지 개량을 시키는 거라서 너무 매일 주시면 안 되고, 한 20일에 한 번? 요거는 20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1kg 단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1년 내내 쓰시면 돼요. 요게 1kg입니다. 백운목가루 1kg인데 요거 갖고 1년 내내 쓰시면 되고, 제가 형님 이번부터 1000개 한정. 1000개 한정 9,900원에 드립니다. 원래 15,000원에 했었는데 기존에 사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요거를 1000개 한정 9,900원에 드려요. 원가밖에 안 됩니다. 이걸 원석을 채취해서 갈아서 325 메시로 갈아서 요거 잠깐 광고를 하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거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돼요. 한 20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텃밭은 1kg 갖고 1년 내내 쓰시면 돼요. 너무 많이 주면은 발육이 조금 제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는 양을 조금 정해서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디딤섭입니다, 회원님. 하나, 두 개. 네 개만 가지고 저쪽으로 갈게요. 네 개만 가지고. 요거는 발자국 디딤섭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발자국 같이 생겼죠. 요거는 완두콩 디딤섭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요게, 한번 어떤 거랑 어울리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구가 저것 좀 치워봐. 좀 그레이 자갈 있는데 그거 좀 치워봐. 자, 그쪽 하나만 더. 형님 우선은 송이 자갈이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머릿속에 계속 송이 자갈이랑 그레이 자갈이랑 강 자갈 생각하면서 만들어 온 거라서 여기에요. 요렇게 놓습니다. 와, 이거랑은 또 다른 색다른 맛이지요. 그리고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는 여기에다가. 선생님 송이자갈 사면 이 가루 많이 나와요. 이거 아시고 사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제가 송이자갈이랑 강자갈을 생각하면서 만든 자재거든요. 야, 이쁘지 않습니까? 요게 이렇게 디딤석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송이자갈이랑 이런 톤으로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선수가 이쪽에 그레이 자갈. 이게 또 그레이 자갈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레이 자갈이랑 약간 여기에 보면 진주라고 해서 이름들이 다 진주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진주 껍데기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그레이 자갈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 하나만 더 놔둬요. 자, 여기다. 오케이. 아, 은은하니 잘 어울리지요. 물 뿌리면 얘가 예쁜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끝에 부분을 회원님 약간 살짝 엣지가 살짝 남겨놨어요. 여기는 잔다듬이라고 따다당 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우, 이런 것보다 훨씬 예뻐졌지요, 지금. 더 이쁜 자재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레이랑은 요런 모양이 나오고요. 라스트로 회원님, 우리 강자갈. 강자갈이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선구가 너희도 갖고 와야 돼, 또. 저거 하나 또 갖고 와. 조심해서. 제구마, 이것 좀 같이 들자. 개비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6개월 만에 개비운이 없었는데, 이걸 저쪽으로 뺄 거야. 하나, 둘. 자, 이제 강자갈이랑 여기다 깔아놓을 거야, 선구. 어차피 이쁘게 깔아야 돼. 강자갈이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발자국 디딤석이고요. 와, 이쁘지요? 요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다 놔봐. 요거는요,
아,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감자갈입니다. 이걸 자재를 만들면서 이거 계속 전화로 공장이랑 화상 채팅하면서 만든 자재거든요. 그러면서 만든 건데 역시 생각한 대로 강짜갈이랑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강짜갈이랑은 최고예요. 여기에다가 요런 거, 요런 거 딱 하나 있으면 진짜 미니 정원으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신다고 하면 미니 정원으로 진짜 좋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풍요도 오고. 이번에 신자재가 내일모레 자재가 새로운 게 또 들어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베트남께 오기도 힘들 뿐더러 저희가 건재상에서까지 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있었던 새로운 자재들을 좀 개발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 발자국이랑요 콩나물 요 디딤석은 저희가 디자인 특허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처음, 오늘 영상은 우리 회원님이 처음 구경하신 영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디딤석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디딤석 영상이 올라갈 거고 내일 모레 또 요거 환상적인 걸 구경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디딤석 시장은 저희가 끌고 가고 있으니까 더 좋은 자재, 더 느낌이 좋은 자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새로운 자재 선보이게 돼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사랑합니다.